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상 방안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김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돌아온 건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한일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두 나라 기업과 국민이 변제하는 이른바 문의상안이 나왔지만 합의하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 협의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달라진 점은 속도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한미일 협력을 고려해 일본도 호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약소국 피해자였지만 당당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크고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 국내 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에 전범 기업 참여는 불발됐지만 한일 경제인 단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전해집니다. 일본 단체엔 전범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양국이 수출 규제 협의도 다시 진행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계도 여전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전범 기업의 책임 인정과 직접 배상이었지만 해결된 건 없는 겁니다.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박진 장관은 절반 이상 물이 찬 컵이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